네, 여러분,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죠. 15,000점이 항상 저는 그 도전 목표입니다. 15,000점 맞기가 어려워요.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도전 지금 210명이 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1등이 지금 24,962점인데, 이거 대단한 점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옆에 또 지도를 하나 뭐 펴놓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니면 계정이 두 개거나,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저는 좀. 해보자. 아, 이거 보니까, 완전 열대 지방인 것 같고. 여러분, 이 반짝반짝하는 이, 보십시오. 이런 거. 후진국 같은 느낌. 않습니까? 좀 약간 저쪽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무슨 나라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요. 부키트 물리야. 딱 보면 무슨 뭔가 인도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쵸?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딱 보니까 열대지방인 것 같은데 인도? 저런 사원을 보면 모스크가 같이 보이네요. 하지만 힌두교 사원일 수도 있죠. 사람들을 보니까 여성이 히잡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면 저알 뭐뭐뭐라고 돼 있는데 이슬람 사원인 것 같고요. 자, 동남아시아에 이슬람 국가가 있나요? 예? 물리야, 선스티엔. 아,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인 것 같고요. 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에도, 왜냐면 무슬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인 것 같고요. 아이고, 이런 색깔이 왜 이렇게 진짜 막, 참, 열대지방인가? 여러분, 이거 인도네시아 국기 아닙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아우, 이런 걸왜 집에다. 아, 여러분, 개발도상국인 것 같죠? 이 지저분한 거리를, 포장도 제대로 안돼 있고, 예. 아, 제가 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쵸? 여기 위성 안테나 같은 것도 있네요. 네. 인도네시아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도 넓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특정할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같은 데인가? 타도 넓어서, 그쵸? 약간, 식생이 이렇게 열대 완전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찍어볼게요. 4초 남았네. 뭐야 이거? 어디? 960km 떨어졌네. 인도네시아가 맞긴 하죠, 그렇죠? 아, 인도네시아가 맞았는데 다른 섬이었네요, 그렇죠? 어디냐면 여기가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라만 맞춘 걸로도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 옆에 그거네요. 저기. 바다가 있네요. 바다는 안 보여요. 아,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거.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표지판이 있는데, 일단 얼른 표지판을 보고요. 그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 오른쪽. 그러면 미국 쪽, 그죠? 영국령은 아닙니다. 적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니다. 일단은 미국일 것 같습니다. 미국 아니면 캐나다. 그쵸? 야, 진짜 대륙이 있네. 이거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이거. 와, 진짜. 유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유럽은 아닌 것 같고. 아, 이런 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것도 참. 뭐 최선을 다해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막 표지판이 나올 때까지 한번 쭉 가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 이렇게 소 먹이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볏짚이 있다. 볏짚이 있다. 라이스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면 농업지대, 농업지대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진 데가 어디죠? 미국의 역시 남부겠죠? 남부인 것 같고 주로 쌀이나 밀 같은 거 했던 것 같은 느낌. 저, 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좀 속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드네요. 그쵸? 여러분, 우리 이런 지평선 보기 참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아, 대평원입니다, 평원. 와. 참, 여러분. 야, 이런데 그냥 저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타고 한번 달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죠? 아, 여러분. 옛날에 이지라이더라는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쵸? 여기 이지라이더라는 영화. 아. 잭 니콜슨이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 거의 조연으로 나오죠. 잭 니콜슨이. 아, 여기 지금 뭐가 보이나? 이거 뭡니까? 아, 이거 그냥 전기 시설인 것 같고요. 여러분,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남부의 평원인 것 같아요. 그쵸? 아, 숨 확 트이네, 트이네. 그죠? 조금, 어딜까? 텍사스주? 텍사스? 평연이 캔사스, 네브래스카, 네브라스카 정도 한번 찍어볼까요? 좀 네브라스카. 뭐, 오, 비슷했다. 와, 오클라호마였어요. 오클라호마. 아, 비슷하게 맞췄다. 저도 이제 조금 감이 생겼나봐요. 그쵸? 아, 야, 이거 되게 쾌거다, 쾌거, 나한테. 와.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오늘 15,000점 달성 가능할 것인가? 또 이런 데 나왔네. 아, 이거 침엽술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침엽술님이 있고, 저쪽에 지금, 표지판이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아, 신나네. 80이면은 아마 80km일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아닌 것 같고,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에 무슨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뭐, 스웨덴, 왜 이런 데. 저기 있다. 아이고, 넘어갔다. 이런 게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와, 이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움라우트 들어가 있고 뭐 들어 있고 뭐 들어 있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러시아어로도 쓰였으니까 보더 크로싱이니까 국경지대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어디에 국경지대예요? 러시아와 어디에 국경? 이런 힌트가 오다니. 러시아와 어디의 국경일까요, 여러분? 러시아와 뭐 핀란드 같은데 국경인가? 파크 이런 거 나와 있고. 여기 뭐가 거의 엄청났네. 여러분 이거 국경 검문소인가 봐요, 여기가. 와. 오, 이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야. 러시아하고 이런 한번 이렇게 이 정도 단서만 해도 대단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닌가 거의 핀란드하고의 접경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핀란드 에스토니아 아니 옴라이트가 있는 거 보니까 에스토니아는 아닌 것 같고 벨로루시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닌 것 같고 여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핀란드 근데 어디 쯤이냐 국경도 이렇게 넓네 와.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올라가다가 예, 지금 찍어봅시다. 아, 저 위쪽이었나? 근데 어쨌든 추측은 잘했어요. 핀란드와 접경이었는데 상트페르크 이쪽이 아니라 페테르부르크 쪽이네. 여러분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이 상당히 기네요. 좋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 신나는데 이거 가만있어 봐. 지금 두 라운드 남았어요. 두 라운드 남았는데, 지금, 만점은 넘은 것 같아, 벌써. 자. 근데 또, 두 개를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또 어려운 거 나왔다, 또. 아, 이거 또, 아까 전하고 비슷하다. 침엽수가 있네요, 그쵸? 그런데, 와, 여기는 어딜까요? 식생을 봐서는 침엽수가 많고, 툰드라는 아니니까, 이것도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에 북유럽인 것 같고요. 아, 북유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점성과 실선이 있는 이런 도로는 미국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이거. 아,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네.
이건 아닌 거. 이건 칭. 이거는 사인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이거 무슨 하얀색 무슨 지작나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쵸? 고양이 종류가 있지 않나요? 노르웨이의 숲이 이렇게 하얀색 이런 자작나무나 뭐 이런 편백나무 이런 종류 아닌가? 아 여러분 그 역시 이렇게 집 저기가 없으면은 알기가 힘들어. 여기 나왔다. 이렇게 표지판이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표지판의 언어가 뭐냐 뭐 이런 거. 자 봅시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뭐야 마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미국의 북쪽이에요. 그렇죠? 북쪽인데 미네소타주 뭐 이런 데가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침엽수림이 있고 한 거 보니 가을인 것 같고요. 산이 있고 미네소타 산 지역 산인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지금 지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딜까? 미국에 근데 또 이런데 버몬트 주도 이런 식인 것 같거든요. 캐나다하고 접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캐나다하고 접경도 하도 그러니까 한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 좀 빨리 될 수 있으면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삼림이 있는 지방이니까 이쪽이나 이쪽이지 둘 중 하나인데 미네소타일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위스콘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미네소타나 위스콘신 중 미시간 그리고 저쪽에 이쪽일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그 뭐죠?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미네소타를 찍어보겠습니다. 아 캐나다였네. 캐나다 알래스카네. 알래스카 역시 여러분 알래스카였습니다. 미국은 맞는데 훨씬 북쪽이었어요. 그쵸? 저런 침엽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웠네요. 그쵸? 와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봐야죠. 445포인트밖에 못 얻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도 꼭 해보십시오. 이거 벌써 이런 게 딱 나왔네. 오크웰 크레센트. 일단 영어를 쓰니까 영어권 나라인데 보시면 유럽풍이에요. 그렇죠? 근데 노란색 번호판. 노란색으로 번호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랜드 온드 바이 코퍼레이티브라고 되어있고 유럽풍이긴 한데 네, 유럽풍에 속으면 안됩니다.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되게 미국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근데 미국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건 유럽풍인데 아 이거 조금 더 단서가 필요한데 만약에 왼쪽으로 지금 자동차 운전석이 어떻게 되어있죠?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으니까 영국은 아니고 영국이 아닌데 영어를 쓰는 나라. 차들이 지금 왼쪽으로 달리고 있는 건가요? Just eat. 아, 영국인가? 가드닝, 제이드 가든, 테이크 어웨이. 아, 이거는, 아, 스파. 지금 그 왼쪽으로 달리고 있네? 영국이네? 그쵸? 영국인데, 야, 아름답다. 여기 어디입니까? 와. 영국인 것 같은데, 런던이나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남쪽은 아닌 것 같고, 영국에도 서브웨이 같은 게 있나요? 있겠죠. 뭐 없으란 법이 없죠. 그렇죠? 영국풍인 것 같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보면 그리고 가드닝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는 거 보면 영국인 것 같은데. 오크드 덴탈 프랙티스 NHS. 그러니까 이거 영국의 저거죠. 보험. 이죠? 영국인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찍어야 되는데 어디지? 아, 스시 글래머 이것도 뭐한 집이야 이런 거예요. 뭐 약간 어른들 오는 그런 같기도 하고 지금 시간 없습니다. 빨리 찍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영국의 조금 북부 쪽으로 찍겠습니다. 10초밖에 안 남았다.
맨체스터인데 직접 찍겠습니다. 어? 아씨 거의 맞았다. 여러분 27.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영국이 어디냐면 오크우드라는 데네요. 여러분 와 각각을 한 시간 맞췄네. 봐봐 어디야 여기가. 아 맨체스터 비슷하네요. 맨체스터 북쪽으로 좀 가서 리즈라는 데네. 리즈. 리즈. 야. 여러분 온도는 15,000전 넘겠습니다. 아싸 여러분. 아 오늘 엄청 15,000전 간신히 넘었습니다. 아싸 여기 거의 다 맞췄어요 이번에. 야 이번에 알래스카만 조금 적어대고요. 야. 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있냐. 이거 뭐야. 야, 11.4km 밖에 안 떨어졌어. 대단하네 이런 사람 진짜. 나 어디야 나는. 잠시만요. 야, 42 밖에 못했네. 아 진짜 이거 가만있어 봐. 12 안에 들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야. 12 안에 들려면 2만 점이 넘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항상 2만 점을 목표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점수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